안녕하세요. 도고도고팡입니다. 이항과 에이지 이글이라고 하는 UAVS 관련해서 구별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일단 주가는 어제 이항이 한 마이너스 10%로 끝났고, 에이지 이글은 양 전환해서 잘 맞췄습니다. 구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지금 이항 같은 경우는 안에 사람이 타고 있고, 에이지 이글 같은 경우에는 경작지 위를 날아가는 이 드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이 아크X라는 ETF가 나오기도 하고, 아마 올해에는 제가 볼때이 우주, 항공, 드론, UAM 이쪽이 엄청 핫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종목별로 좀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일단 사람이 탈수 있느냐, 이게 이동수단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항은 예스, 에이지 이글은 노. 관광용 목적이다. 이항 지금 올해부터 서비스 개시 들어가고요. 에이지 이글은 안 됩니다. 물류배송 목적으로는 에이지 이글이 지금 아마존과 협업한다는 썰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고, 이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이 이항 자체를 표준으로 설정을 했어요. 다만 이제 조건이 진동택배 그리고 다른 그 이커머스 회사랑 세 개를 묶어서 이거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했었고, DHL과도 예전에 협업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고, DHL 고위 임원 출신이 지금 이항에서 마찬가지로 스카우트돼서 근무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목적 측면에서도 이항은 중국 국가로부터 면허를 취득해서 이용이 가능하고, 에이지그룹은 불가능. 그리고 얼벤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이게 UAM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UAM의 이항은 뭐 포함이 되는 개념이고, 에이지그룹은 뭐 해당이 안 됩니다. 드론이라는 표현 자체도 이항은 뭐 유인 드론, 무인 드론, 드론 택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에이지 이글도 당연히 무인 드론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율주행 항공기라고 하는 이 AAV라는 표현을 이항에다가는 쓸 수가 있고, 이 에이지 이글은 해당이 되지 않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항 같은 경우에는 이 eVTOL이라고 해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에이지 이글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자료에는 불가능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기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가능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농업용에서 목적은 에이지 이글 지금 농업용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고, 이항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 포트라고 하는 착륙장, 이륙과 착륙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은 이항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이 계속되고 있고요. 다만 평지면 그냥 쉽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에이지글 같은 경우는 포트가 필요 없이 험지만 아니라면 아무 모든 곳에서 다 가능할 것 같고요. 한국 내에서 시연 행사를 이항은 작년 11월 11일 여의도 한강에서 실시를 했었고, 에이지글 같은 경우는 국내에 전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설명을 들으셨는데도 헷갈리시다면 이미지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일단 먼저 이항을 안간거리면서 볼게요. 일단 이항 같은 경우는 UAM 시대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뭐 확장시키고 있고, 주가가 네 자릿수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딩 옥상을 보시면 지금 동그란 원 안에 H자가 있는데,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 옥상에 하나만 있지만, 이항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미친 소리가 나왔네요. 이 빌딩 옥상을 보시면 지금 막두 개도 있고 네 개짜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항이 좌에서 우 끝까지가 한 7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쓰는 그런 활용 측면에서도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옥상에 하나만 가능한데, 이항 같은 경우는 뭐두배 또는 뭐네배 이상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빼빼로 데이 때 서울시에서 이 시뮬레이션 비행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는 사람이 직접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쌀 포대를 80kg짜리를 한가마니를 넣어서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대구와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시뮬레이션 비행이 성공을 했고, 좀 특이사항은 서울시에서 이 EH216 모델이 아닌 EH216F, 그러니까 소방용 모델이죠. 이 소방용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도 왔었고요. 이 기체에 대한 스펙인데, 지금 보시면 이 기체의 높이가 1m 77이에요. 사람 키높이죠. 안에 들어가서 좌측에 한 명, 우측에 한 분, 이런 식으로 타실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이 블레이드가 위, 아래 이렇게 총 8개의 방향으로 뻗쳐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방향에 위아래로 2개씩 달려 있어서 총 16개잖아요. 그리고 2명이 탈수 있고, 그래서 이 모델이 EH216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최대 속도는 시속 130km이고, 이 가장 많이 태울 수 있는 무게는 220kg이에요. 그래서 이 220kg에 사람이 110kg 두 분이 탔을 때 최대 35km까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이항 모델에는 5G 기술도 들어가요. 5G 기술도 들어가는데, 왜냐면 이게 그 조종을 관제센터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에 탔다고 해서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5G 기술이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되면 조종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게 다 바꿔 말하면 여기 언급이 되어 있는 것처럼 자율주행 기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뭐 이런 그림이 있고, 충전은 이와 같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220V 내지는 380V를 통해서 1시간 내에 모두 100% 차징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은 에이지 이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에이지 이글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방금 전에 보신 모든 이항의 이미지들, 그리고 에이지 이글의 이미지들 모두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자료고요. 일단 상업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형태로 택배 운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측은 지금 군복을 입으신 분이 조종을 하고 있죠. 글라이더 형태고요. 홈페이지 메인 동영상을 스크린샷 한 건데, 이 영상에 나오는 드론들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드론인데, 모든 드론이 대부분 그렇죠. 근데 보시면 최근에 이 아마존과 엮이는 썰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고, 이 에이지 이글, 농업을 영어로 어그리컬처라고 하고, 이글이 독수리잖아요. 그래서 로고를 보시면 지금 녹색 배경 위로 독수리가 날아가는 형태로 지금 로고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결국 바꿔 말하면 에이지 이글은 농업용 드론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죠. 드론 타입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 뭐 이런 픽스드 윙도 있고, 멀티 로터가 있고, 하이브리드 모델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열심히 연구하는 모습이고요. 보시면 제가 가져온 이게 이 PR 섹션에 있는 기사인데, 지금 1월 5일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2개석을 가져가면서, 이미 기존의 하원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어요. 근데 상원의원은 이 공화당이 다수였는데, 작년 11월 대선 투표 때 과반수가 나오지 않는 바람에 다시 한번 선거를 한 거고, 그 2개석을 놓고 민주당이 2개를 다 가져가면서 상원의원이 50대 50이 되었어요. 근데 상원의회에서 이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미국의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거든요. 그래서 50대 50 동률이 나왔을 때이 부통령인 공화당의 카말라 해리스가 당연히 공화당의 표를 가져가겠죠. 손을 들어주겠죠. 그러면 지금 하원도 죄송합니다. 상원도 민주당, 하원도 민주당이 뭐
다수당이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정책을 쉽게 쉽게 통과시키고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바이든의 기존에 발표했던 정책이라든지 민주당이 하고자 했던 부분에 있어서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오르고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적인 그런 뭐 솔라 패널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 전기차 회사들 이런 쪽이 주가가 바이든이 11월 초에 당선되고 나서 거의 두 배, 많게는 뭐네 배까지 오른 기업도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 에이지글이 민주당에서 밀고 있는 지금 상원에서 1월 21일 표결을 앞두고 있는 대마의 합법화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마 합법화 투표를 통해서 이게 승인이 되고 가결이 되면 에이지글도 되게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를 보여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블루웨이브 같은 경우는 제가 미주미 카페에서 거의 처음으로 소개해서 알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 이거는 직접 보시면 될것 같고 앞에 나온 이미지들은 모두 각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건데 제가 약간 들으시기에 에이지글의 보다는 이 향에 치우쳐서 설명을 드린 걸로 느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근데 뭐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에이지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미국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면허가 나왔다는 글들을 제가 오늘 봤고 또 하나 더 하자면 이향 같은 경우는 주가 악재가 이게 사고가 나면 단기적으로 20% 30% 하락되는 건 굉장히 당연해 보이거든요. 근데 에이지글은 사람이 타지 못하니까 그러지를 못하겠죠. 뭐이 정도로 영상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찾아보고 공유 드릴게요.